너무 나는 하체를 잘 쓰고 싶은데 도저히 모르겠다, 혹은 나는 시간이 없어서 연습장에 못 간다, 그런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쳐보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긴 채들을 잡으면 몸통을 쓰려고 하죠. 바디 턴이라고 해서 바디의 움직임 좀 강하게 쓰려고 하는데, 근육에 봤을 때 큰 근육은 허리 혹은 등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봐봐요, 드라이버만 잡으면 저도 그랬어요. 뭔가 몸을 돌려서 몸을 많이 돌리고, 또 프로님들 스윙 보면 촥 돌려져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돌리기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럴수록 뭐 지금은 똑바로 가지만 사실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 동작을 쓰는 거죠. 이렇게 손도 쓰고 이렇게 몸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근육의 이해도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렇다고 많이 쓰지도 않습니다. 근육의 이해도를 높여서 클럽 헤드가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팔을 그냥 밑으로 툭 내려놓고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이런 느낌으로 움직여야 돼요. 팔도 피잖아요. 스윙할 때 팔도 피고 핀 상태에서 몸을 돌리죠. 허리를 돌리거나 골반을 빼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이 움직임, 뒤에서 보시면 이 움직임, 근육은 가만히 있고 몸이 돌아서 몸이 돈다, 몸이 돌아서 몸이 돈다, 그리고 팔도 핀다 핀다, 이렇게 다니시면 안 돼. 지금부터는 지금 느낌은 어땠어요? 팔이 진짜 이렇게 찰랑찰랑 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가 다 분리되는 느낌이 들 겁니다. 딱 잡아놓고 팔 펴고 몸통을 팍 돌리지 말고요. 몸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진짜 이렇게, 진짜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순간적으로 클럽 헤드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왼쪽 어깨가 들썩들썩이지 않을 정도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딱 늘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몇 번 하세요. 이것도 하는데 이렇게 아마 같이 다니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러면 몸이 움직이는 거고요. 정말 내가 근육을 잘 움직인다 하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골반, 허리 회전만 탁탁탁탁 움직입니다. 그러면 등판이 점점 편해져요. 이런 부분을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은, 느낌을 가지시려고 하는 분들은 아마 공 맞추는 것도 조금 힘들 거고요. 그리고 공을 똑바로 보내기는 힘들 거예요. 다만 왜 힘이 빠져야 된다, 힘이 빠져야 좋은 스윙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많이 높아질 겁니다. 지금 당장이야 이렇게 해서 막 쓰면서 치지만 매년 사실 우리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럴수록 그렇게 이제 못합니다. 너무 몸을 과하게 많이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체 위주로만 움직여 보세요. 이 느낌 있죠? 이 느낌. 이렇게 뭔가 다 분리되는 느낌이었잖아요. 정말 어깨 힘이 안 들어오는 느낌을 갖고 상체 위주로만 때려보는 거예요. 드라이버든 우드든 유틸리티든 비거리잖아요. 비거리가 멀리 나가야 되는 클럽이면 헤드 스피드가 근본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헤드 스피드가 아니고 자꾸 몸의 스피드만 빠르고, 어떻게 보면 손의 스피드만 빠른 거지 헤드는 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거리가 이제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상체 위주로만 연습하셔도 충분히 계속 공을 멀리 보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드라이버를 잡으면 하체를 사용하겠다는 생각이 엄청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뭔가 하체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연습도 하는데, 하체를 사용하면서 저 멀리 있는 클럽 헤드랑 뭔가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상체 위주로 스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허리는 상체 위주로 스윙을 해도 같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다만 내가 써서 사용했냐, 아니면 상체 위주로 치는데도 사용이 됐냐일 뿐이에요. 팔도 쭉 피면서 가고 어깨 회전도 하고 허리도 돌리면서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들 스윙에
부상도 찾아올 수 있지만 독이 됩니다. 너무 나는 하체를 잘 쓰고 싶은데 도저히 모르겠다, 혹은 나는 시간이 없어서 연습장에 못 간다, 그런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쳐보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사실 골프가 어렵잖아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